내 얼굴과 목소리를 공개하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본 남보라 친구를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하는 남자입니다. 스마트폰은 매년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가지고 새로운 버전을 공개한다면 AI는 매월 또는 몇 주 안에 새로운 기능과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로 지금 이 시간도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모든 영상 플랫폼이 AI로 대처가 될 거라는 조금은 허풍과 같은 말이 현실로 다가오고 이미 AI가 접목된 영화나 광고를 보면서 이제 이 새로운 기술은 영상업계의 선택 조건이 아닌 필수 조건이 될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AI 기능들 중에서 사람을 대처해 방송과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미친 AI 기술을 가장 쉽게 보여드리겠습니다. Characters that can talk, express. Wait, does the script say? 지금 보시는 보이스와 애니메이션은 모두 AI로 완성이 됐으며 이 애니메이션은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완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베타 버전으로 공개가 돼 무료로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특히 AI가 영상에 어떻게 접목이 될지 감이 오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헤드라이며 구글 아이디로 접속 후 간단한 가입 절차를 통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법이 워낙 간단해서 잠시 동안만 집중하면 가장 쉽고 빠르게 AI의 미친 성능을 체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제 컴퓨터를 켜시고 헤드라이 틀어주세요. 튜토리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가입 절차를 마치면 이와 같은 창을 볼 수 있으며 트라이 베타를 클릭해 메인 창에 들어가 줍니다. 기본적인 패널은 오디오, 캐릭터, 비디오로 나뉘어져 있으며 먼저 오디오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를 넣어주는 방법은 총 두 가지로 타이핑을 통해 필요한 대사를 넣어주는 방식과 녹음한 음성 파일을 불러들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트 오디오는 사용할 자막을 타이핑 또는 복사 붙여넣기를 통해 넣어주면 되며 다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필요한 언어의 문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을 클릭해서 보이스를 선택하면 되는데요. 현재까지 총 6개의 보이스가 존재하며 선택 후 플레이 버튼을 클릭해 미리 듣기가 가능합니다. Never mistake motion for action. It is not so important to know everything as to appreciate what we learn. Hey, I'm Aracita. I might be a little ditzy, but I'm a lot of fun. 이 부분은 아마 메인 버전이 공개될 때 개수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고요. 이렇게 모든 음성 설정을 마쳤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캐릭터 탭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에서 또한 총 두 가지의 방식으로 이미지를 애니메이션화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창에 명령어를 넣어 이미지를 제작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이미지를 불러들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한글 명령어는 지원이 되지 않아 영어로 검색을 해야 하며 프롬프트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글의 AI 프롬프트 모음을 검색해서 결과물에 사용된 명령어를 복사해 이용하거나 여기 보이는 랜덤아이즈 프롬프트 아이콘을 클릭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명령어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제작이 가능합니다. 모든 명령어를 넣어줬다면 크리에잇을 누르고 생성된 AI 이미지를 봐가며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추가적인 명령어의 입력으로 수정을 한 뒤 제너레이트 비디오를 클릭하고 다운로드를 누르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현재까지는 정사각형의 오토크롭이 된 이미지로만 동영상 생성이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럼 이제 결과물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전엔 색역이 뛰어난 모니터가 구매의 기준이었다면 요즘은 노트북을 사용해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간편하게 연동이 가능한 모니터가 선호받는 추세입니다. 어떤가요? 신기하지 않나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바사원이나 알리바바의 이모에 비하면 리얼한 동작이나 입모양이 조금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바사원과 이모는 현재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헤드라를 사용하는 게 충분히 메리트가 있어 보입니다. 게다가 베타 버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의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다음으로 내 음성과 이미지를 넣어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편집 프로그램에 만족을 못하시거나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어도비에 회원이 되어보세요. 가입하시면 프리미어 프로뿐만이 아닌 다양한 어도비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수많은 AI 기능들과 함께 나의 편집 스킬을 늘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사용법은 이전과 동일해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점 하나는 이미지 선택에 있어서 반드시 가이드를 확인해서 효과를 100% 끌어올릴 수 있는 이미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의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음성과 매칭이 되는 입모양의 변화가 수준급수로 발달한 것 같고요. 정면으로 촬영이 된 이미지가 가장 자연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으며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거나 특징이 뚜렷하지 않을 땐 에러 또한 발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툰 형식의 캐릭터를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며 요즘 노트북을 사용해 편집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빠르게 연동이 가능한 제품이 선호받는 추세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이 하도 똑똑하다 똑똑하다 그러니까 진짜 내가 똑똑한 줄 알았거든? 근데 바보더라. 그걸 이제 알았어?
해외에서는 벌써부터 이 기능을 사용해서 각종 콘텐츠와 양산형 쇼츠 제작으로 큰 수익을 얻는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은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해서 자세한 설명 영상을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보다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알람 설정까지 같이 해서 다음에 올라올 영상 또한 빠르게 확인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의 인스타그램 또한 팔로우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영상 촬영, 편집에 관한 정보들 또한 놓치지 마세요. 그럼 크리에이티브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